모태움 불공평하죠. 일반 서민들은 한 달에 뭐 150, 200 받기도 힘든데 정당하게 벌었다고 뭐 본인이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걸 검증을 했었으면 좋겠어요. 뭐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. 안대희 후보총리자로 말하자면 그래도 좀 많은 검사 생활 시절에 그런 비리를 척결했던 분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총리 자리에 간다면은 그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수임료 그런 어떤 문제를 인해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사회 할인하신다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좀 현명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서민이 생각했을 때는 좀 가슴이 쓸쓸하죠. 어떤 그 돈을 이제 그런 단기간 내에 그 돈을 벌었다는 데 가지고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. 그분이 훌륭하게 살아온 그게 또 있는데 근데 그분이 또 사과를 하고 일반 국민의 월급과 또 그분의 그 한 달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수입을 봐가지고 전부 다 자기 이익에만 쓴 것이 아니라 기부도 하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에도 했기 때문에 그 내정자가 올라가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것을 고쳐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젊었을 때 자기 몸을 남한테 내보는 것도 어찌 보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성적으로 활용하면 모르겠는데 성적으로 활용 안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몸 자체도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거에 있어서 이 기준인데 뭐 남녀 구분 지어가지고 뭐 남자 몸짱 대회를 하는데 그거를 굳이 상품하고 뭐 어쩌고 해서 뭐 걱정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좀 네, 그거 잣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희들 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몸짱 보고 나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뭐 젊은 사람들끼리 대결한다 하는 건 좀 좋다고 저는 봅니다. 중요한 부분을 잘 가리고 그 부분만 잘 가리고 나오면 그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 몸짱 그냥 자기 그냥 과시를 한 거고 성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남자들 막 몸 좋은 사람들 나오면 저희가 막 그냥 막 환호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상품화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뭐 물론 내 몸이 아니니까 뭐 가서 그냥 재밌게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것 같아요. 이제 몸만 이렇게 뽐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막 장기?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장기를 뽐내는 거 안에 약간 몸짱 페스티벌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게 했으면 좋겠어요.